자, 일단 22.0의 반란일 것이냐. 야, 그렇죠. 아니면은 안정적인 22.4의 그냥 네, 무대가 될 것이냐. 끝까지 아, 지켜봐 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네, 8강을 통해 올라온 네 분이 한계조로 편성이 돼서 직접 선곡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네, 이제는 랜덤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곡을 보여주고 남이 못하는 곡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19.6에서 19.8 사이에 있는 곡 중에 한 곡씩 직접 선곡을 해서 아레나 모드로 진행합니다. 아, 이번에 네. 처음으로 아레나 모드 도입하는 것 같거든요. 자, 펄화2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8 사이에 배드 엘릭서입니다. 와! 페노레리 허머 디스코 올디아. 와! My next pick is Joyous It. Sorry. Fiat Lux. 아, 지금 디스코르디아가 나왔어요. 네, 디스코르디아가 첫 번째 곡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아레나 곡을 하다 보니까 네 개 순서가 처음 랜덤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라서 이제 지금 미니 선수가 선곡한 디스코르디아가 나오게 됐죠. 아, 지금 여기서 용민 선수 자, 살짝 크로스, 미어가 하나 나왔는데. 자, 일단 이 노래는 중간 부분에 나오는 네, 가속 구간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 구간에 나오는 데님 패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FX 롱잡 나오는 그 패턴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정화적인 처리력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잡한 비트에 그런 트릴이라든가 그렇죠. 네, 선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이후에 나오는 이제 다섯 개 있는 트릴도 상당히 빠른 패턴이라 조이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옵니다. 자, 트릴 오연타. 아, 레이저. 일단 작가 선수가 아, 지금 작가 선수가 살짝 미스가 난 모습을 보이고 자, 여기 구간 여기서 나오는 점점 빨라지는 데니레 트릴 아, 여기 용민 선수가 살짝 미스가 나왔는데 미니 선수랑 레비안 선수 엄청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또 후반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기 다음에 나오는 이 원핸드 아니다 여기 복합적인 구간 이 드릴이 상당히 빨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 미니 선수 아, 미니 선수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되면... 여전히 미니 선수가 1위 유지 중이고요. 자, 지금 아직 어떻게 점수가 되고 있는지 감이 오질 않아요. 자, 일단 마지막까지 자 이게 다섯 개씩 나오는 여기 구간이 박자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네 개씩 나오고 뒤에 있는 한 개 있는 노트가 나오는데 박자를 끝까지 잘 주의를 해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손 굴림 펍타 여기 다음에 나오는 자 마지막 직각 이후엔 롱잡 아 FX 나오고 이제 맨 마지막에 롱잡 트리 하나만 남았고 들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마지막 구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자 직각 직각 자 이 변속 트리 자, 자 미니 선수 점수가 미니 선수가 1등 작가 선수 2등 자 아. 일단은 그래도 자기가 선곡한 곡을 1등을, 곡을 1등을 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곡을 골랐다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이유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실수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이 정도면은 네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YM 선수가 선곡했던 곡 배드 엘릭서가 나왔고요. 아 배드 엘릭서도 굉장히 빠른 BPM에 24비트 기반의 체보로서 그렇죠. 네 쉬는 구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폭발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육볼곡에서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나온 노래기는 한데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패턴으로 지금 유명하고 있고요. 자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YM 선수나 레비안 아, 선수가 잘 넘겼습니다. 네 패턴이 아, 자 작가 선수가 초반에 또 노브가 살짝 실수가 있었습니다. 직각 노브 다음에 트릴 복지, 지금 다 잘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 아, 24비트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의 계단 4개가 나오면서 FX 직각으로 날아가는 손 패치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이 구간 이후에 나오는 계단 아 박자 잘 잡고 있고요. 자 이 구간도 굉장히 난해하죠. 네 이거 이후에 이제 12비트 연타하면서 두 개씩 알약 패턴이 나오는데 자 알약 잘 넘겼고요. 자 이거 이후에 나오는 아이 알약 잘 넘어갔고 트릴 이후에 이제 빠른 데님 거무줄 패턴 모두 잘 넘기고 자, 있는데 레비안 선수 살짝 미스가 난 모습을 레비안 보이고 있고요. 레비안 선수가 실수가 좀 나왔고요. 아 지금 와 지금 미니 선수가 자, 1등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2등은 자카드 선수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후반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구간도 생각보다 손이 잘 꼬이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기울어지는 이제 레인 사이에서 나오는 너무 폭차도 이제 주의하면서 돌려야 되는데. 자, 후반 들어갑니다. 자, 이 구간도 어려워요. 조심한. 아, 지금 미니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후살 너무 안전하게 잘 돌려줬고요. 자, 여기 이후에 이제 FX랑 오른손 트리 24비트! 자, 아, 여기서 시즈가 나오면서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2등이 누가 되는지 모르게 될 것 같은데요. 작가 선수가 4위까지 한순간에 밀려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최후산에 있는 24비트 그거 끝까지 봐야 돼요.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구간! 마지막 후산! 트리 리오의 24비트가! 자! 우와! 카드 선수도 마지막에 이제 복구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엘릭스를 그냥 일발로 뽑아주를 했어요. 자, 일단 자카드 선수가 현재까지 2등을 유지 중입니다. 자, 이제 레비안 선수가 그런 피아 트라스라는 곡이 진행을 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서 레비안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카드 선수와 또 동점을 거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라운드에서 지금 의외로 2등과 3등에 있는 아직 자선곡이 그렇죠. 자카드 선수랑 레비안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노브가 굉장히 난해한 그렇죠. 네, 손이 헷갈리는 그런 제본데 직각에서 손 뻗은 다음에 바로 나오는 노트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일단 YM 선수가 초반에 또 실수를 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3등과 2등 싸움이 될 텐데 과연 어떤 그렇죠. 선수가 올라갈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아, 확실히 이 롱잡 트리도 상당히 처리를 잘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양손을 동시에 이동을 해야 되는 노브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혹시나 해서 노브를 잘못 돌리게 되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게요. 자, 작한 선수가 아, 한번 잘못 돌렸어요. 아, 이 직각 노브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네. 확실히 연습하면서 돌려야 되거든요. 트릴! 아, 자, 일단은 레비안 선수가 자선곡에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1경기에서 조금 밀렸던 그 점수를 만회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작한 선수가 실수를 또 하면서 4등으로 밀려납니다. 그 다음 여기 롱잡 다음에 나오는 24비트 계단! 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경기력이. 자, 미니 선수는 또 거의 퍼펙트를 유지 중인 것 같고. 자, 여기서 나오는 롱잡 패턴. 자, 손 크로스도 많이 나오죠. 자, 여기가 이제 피아트에서 피아트로스 메인 구간이죠, 여기가. 어려운 상하 트윈. 두 선수 모두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레비앙 선수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이후에도 이제 1-4번 롱노트 이후에 나오는 위에 있는 상하트리 그거 아주 지금 마지막 자, 메인으로 보여주거든요. 마지막 또 중요합니다. 자, 끝까지 지금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되면 가나요? 이 트리리 와 이러면 퍼펙트가 쌍 퍼펙트가 쌍 퍼펙트가 아! 와 이게 자 진짜 자신 성공을 확실히 했다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기 성공해서 이렇게 점수를 벌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 되면은 합산 점수가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자카드 선수가 많이 급해졌는데 지금 2등이랑 3등이랑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자카드 선수가 3등인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합산 점수로 3등인 걸로 보이는데 와 지금 세부가 자,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일단 레비 선수가 실수를 좀 하고 자카드 선수가 고득점을 했을 때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변속도 변속이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해서 그렇죠. 얼마나 숙진을 많이 했는지 연습을 많이 했는지를 봐야 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레이저에서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나름 이제 무기공으로 들고 나온 느낌인데 그렇죠. 자 과연 사실 자카드 선수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레비 선수의 점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둘 다 퍼펙트가 나오는 경우에 레비 선수가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확실히 노트가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노트에 대해서 강점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노트는 자카드 선수의 특화 패턴이긴 해요. 그렇죠.
자 이제 확실히 이 손굴리기 패턴이 매우 까다롭고 그렇죠. 연타도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회신은 중간에 아주 특이한 연타 그렇죠. 회신만의 그 특이한 연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상하트리 예, 이것도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아 모두 내 선수 좋게 자, 일단 처리하고 살짝 있고요 나긴 했지만 네. 자 아직까지는 큰 실수가 없습니다 자 폴리리듬 구간 자, 여기 이후에 나오는 그 3번이 자, 여기 구간 바로 다음에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여기서 이 회신의 패턴의 진입부터 점점 자, 빨라지는 들어갑니다. 이 패턴이 점점 빨라지거든요 지금 네 선수가 다 자. 지금 올 크리티컬을 내면서 지금 측테리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 아 여기서 레미 선수 실수가 좀 있긴 했지만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유지를 한다면 레미 선수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어마무시한 경쟁이 여기에요 자 일단 손 배치가 완벽하게 짜여있는 모습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그 다음에 바로 5연타 구간도 나오고 자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빠른 손굴리기 주의하면서 봐야 되고요 자 자 마지막 24비트 여기서 이 5연타 다 올케 처리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12비트씩 연타 6개가 다 올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선수 살짝 실수를 했어요 자 미니 선수가 한 번 더 퍼펙트를 달성하나요? 어 이거 한 번 더 퍼펙트를 달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가장 마지막 회신 부분 우와 하지만 자 일단 레비 선수 점수 봐야 되는데요? 두구두구 아! 자! 경기력이 말이 안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레비 선수가 진출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과 발표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비 선수 샤카드 선수를 제치고 자 점수가 200점 차이 10점 차이로 나왔어요 자 몇백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점수가 몇백점 차이가 안 나요 208점 차이로 레비 선수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208점 차이